라운딩을 연습 없이 가끔 나가다 보니까요. 가끔씩 생크가 날 때가 있어요. 아, 생크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힘을 더 빼야지 하면서도 다음 샷도 또 연거푸 그렇죠. 생크가 날 때가 있으니까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네, 그럼 속력사 프로 바로 레슨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한번 쳐보시죠. 아이고. 아연은 드라이버 샷에 비해서 좀 미스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좀 임팩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스윙은 드라이버보다 훨씬 좋으세요. 아연이. 아마 좀 그 구력이나 그 실력에 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임팩이 되지 않는 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전혀 다르세요. 아까 그 드라이버 칠 때 모습하고 지금 아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옆에서 봐도 그게 보이시죠? 예. 네, 확실히 다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스윙 궤도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오버 스윙도 안 되고 훨씬 드라이버보다 좋은데 결과는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쨌거나 필드에 나오면 아이언을 딱 잡게 되면 왠지 좀 연습량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드라이버도 연습량은 똑같이 부족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이버는 근데 이제 잘 드라이버에 치시는데. 대한 거는 왠지 그냥 일단 무조건 휘두르면 되겠다는 느낌으로. 네. 오히려 스윙도 훨씬 좋은데 더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스윙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한데 임팩트 지점에서 헤드 스피드가 오히려 더 감속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프로 선수들도 나타나는 경우예요. 스윙이 좋아도 볼이 똑바로 가는 건 아니고 또 연습 때 잘 쳤다고 시합 때 다 잘 치는 건 아니고 멘탈적인 부분이 되게 필요한데 지금은 멘탈이 조금 많이 흐트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프로만큼 연습을 많이 하면 누구나 많이 잘 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훨씬 백스윙도 크게 들지 않으시고 딱 간결하세요. 근데 뭐가 나쁘냐면요. 아까 차라리 드라이버는 크게 올렸으니까 그냥 확 지나가도 가는데 아연은 짧은 대신에 뭐냐면 못 가다 보니까 더 치키닝 동작이 더 많이 나오시고 여기서 휘두르진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느낌이 많이 나세요. 그래서 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사이드를 빨리 치고 나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 없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서 멈춰버리거든요, 오른쪽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뻗어도 결과적으로는 치키닝처럼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방법은 오히려 아까는 조금 더 헤드만 휘둘러라 했잖아요. 그걸 플러스 오른쪽 어깨를 좀 더 나가면서 이 오른팔을 쭉 뻗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실 거예요. 이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 여성 골퍼들은 힘이 없으니까 오른손으로만 클럽을 잡고 자, 백스윙 한번 올려보세요. 네, 오른팔만 갖고 네, 자, 거기서 보통 스윙을 아까 했으면은 아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팔꿈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당겨지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던지면서 던지면서 어깨가 쭉 나가야죠. 이런 느낌. 이 느낌이 없고 못 나가고 자꾸 버티시는 거예요. 다시 스윙해 보세요. 이렇게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팔로우스루가 작아지겠죠. 자, 여기서 쭉. 그렇죠.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10개 휘둘러 볼게요. 10개. 아, 공 안 치고요? 네, 세게. 10개. 쭉. 아, 어깨 지금 잡혀 있어요. 더 던지세요. 오른쪽 어깨 쭉쭉. 그렇죠. 굿. 오른쪽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치고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손을 잡아보세요. 자, 정상적으로 그립 잡으시고요. 그 느낌 그대로 오른쪽 어깨하고 팔을 뻗는 느낌. 그 느낌으로 한번 쭉 가보실게요. 그래서 땅. 그렇죠. 자, 피니쉬 안 하셔도 좋아요. 오른팔을 좀 더 쭉 뻗으세요. 그렇죠. 자, 거기서 바로 샷 하세요. 이제. 자, 놓고 바로 스윙.
네, 괜찮으세요? 지금 잘 하신 거예요. 네. 과감하게. 그렇죠. 오. 지금도 약간 머리를 이렇게 뒤에서 잡아놓으세요. 아, 그게 예. 아니라 과감하게 지나가 주셔야 돼요. 그 드라이버에서는 거의 그 클럽 패스가 네. 거의 스트레이트로 많이 들어가셨는데 네, 아연은 아연 같은 잡고, 경우는 네. 약간 아웃에서 이동을 네, 좀 빠지는 네, 경향이 네. 있다 보니까 좀 패드성이 걸리시는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같이 가셔야 돼요. 오, 예. 굿샷.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지금 같이 가셔야 돼. 예. 워낙 그 이런 감을 갖고 치셨을 건데 지금 그 자신 없다 보니까 자꾸 스윙을 하다만 하니까 좀 문제가 네. 나오거든요. 네. 뭐 클럽 패스도 예. 거의 뭐 일직선으로 다 들어가고 아,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지금 이겼어 우리가. 네. 이겼어, 이겼어. 끝났네. 감을 잡으셨죠? 네, 네, 네. 아마 돌아 잊어버렸던 집 나간 감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이제서야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 본인이 스스로 정답을 알고 계세요. 드라이버는 그냥 휘둘러 버리면 되는데 아연은 조금 생크 같은 거 특히 네. 필드에서 그게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아마 소극적으로 스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꾸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뻗으려다 보면 왼팔로 뻗으려고 하면 더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회전되면서 이 팔을 쭉 펴는 느낌, 뻗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